안녕하세요. 포바TV의 포바입니다. 자, 오늘은 독일의 블록놀이 장난감이죠. 플레이모빌 시티 액션 시리즈의 고급차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가격이 3만원대에 이제 형성이 됐고, 일단 크기도 좀 큰 편이고, 이제 아이가 갖고 놀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넘버는 5681고요. 이제 앰뷸런스죠. 앰뷸런스인데 크기는 꽤 커요. 40cm 정도 되고, 안에 내부는 여기 보시면 불도 들어오네요. 자, 안에 보기 전에 자, 이렇게 이제 뚜껑도 열 수 있고, 뒤에 문도 열려가지고 이제 뭐 다친 환자 이제 이동도 가능하고, 이런 시리즈입니다. 배도 있고 이제 소방차도 있죠. 자,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개봉을 해봤습니다. 저 안에 보시면은 본체가 있죠. 본체 구급차가 있고, 그리고 여기 소방 대원하고 이제 다친 환자가 들어있죠.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쳤을 때 이제 옮기는 간이 침대죠. 움직이게 하는 거, 돌돌이 달리는 거죠.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었다가 펼 수 있죠. 이렇게 접었다가 펴고, 야, 굉장히 디테일하네. 요거를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짝 이제 각도를 줄 수 있고요. 오, 굉장히 뭔가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세우고, 요건 가방이네요. 가방인데 이렇게 고급 가방인가봐요. 요건 뭐지? 왠지 이거 목 보호대인가 설마? 요거는 여기 사진 보니까 밴드 같아요. 이제 허리에 못 움직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밴드 같고, 얘를 이렇게 얹어서 앉힌 다음에, 그리고 여기 밴드에 구멍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딱 끼웁니다. 딱 끼우고, 아이고 반대로 했네. 이렇게죠? 이렇게 딱 끼우고, 몸을 딱 감싸면서 못 움직이게. 자, 이렇게 환자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묶어두는 이제 고정형 밴드 같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왠지 느낌이 스웨이 같은데, 대박인데? 야,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끼우고 스웨이죠? 스웨이. 자, 흔히 말하는 링겔입니다. 링겔을 걸고 밑에 끼우죠. 야,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끼우고 이제 환자한테, 잠깐, 환자한테 어떻게 끼우는 거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주는 거죠. 와,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방대원님 오셔가지고, 자, 다친 사람 괜찮아요? 하면서, 오, 여기도 딱 맞아요. 이 손잡이. 아이쿠, 큰일 났네 이거. 환자가 너무 좋죠. 자, 이건 살살 가지고 놀아야겠어요. 조금 빡빡한데 쓰다 보면 조금씩 헐렁헐렁해지겠죠. 자, 이렇게. 오, 좋아. 이야,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고, 여기 소방대원님은 조끼를 입었네요. 크기가 레고보다 훨씬 큽니다. 아이들 갖고 노는 거라 가지고 레고보다 훨씬 크고. 자, 일단은 제 사람은 여기까지 맞죠? 상단에 뭔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분리를 다 했습니다. 분리 다 했고, 위에 이제 얹어져 있는 거 다 풀고,
자, 아까 보셨듯이 빨리 돌렸는데, 자, 위에 보시면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이걸 딱 제끼면은 뚜껑이 탁 열리죠? 깔끔합니다. 위 안에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열리더라고요. 아까 뭔가 싶었더니 여기 열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건전지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AAA 같은데,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오, 자, 소리 나죠? 이쪽이 소리, 이쪽이 불빛. 자, 이렇게 갑니다. 뚜껑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에 보는 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기 운전하는 운전 이제 소방 대원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출발합니다. 삐뽀 삐뽀 할 수도 있고. 자, 여기도 손잡이가 딱 맞아요. 이어 이거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있네요. 이렇게 하고 삐뽀 삐뽀 출발합니다. 이렇게 태우고 뚜껑을 탁 닫고, 오, 자, 안에 보이시죠? 자, 안에 우리 정의로운 소방 대원님이 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 잠겨있네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뚜껑도 열리고 문도 다 열리고. 자,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왔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구기 축하. 안에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넣고, 이제 환자를 여기 위에다가 눕힐 수 있는 모양인데, 아,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만요,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위에다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오, 대박. 그 정도 되고 설치가 돼요. 자, 이렇게 환자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리고 소방대원님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대기를 하고 돌보면 되겠죠?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병원으로 출발. 자, 겨우 출발하죠. 자, 가격은 3만원대. 그리고 안에 구성품은 사람 캐릭터 3개, 그리고 본체 소방차가 아니죠, 자, 앰뷸런스 구급차 1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고정이 되고 딱 설치가 되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요걸 빼서 여기다가도 꽂을 수 있고, 그렇죠? 링겔 하는 데는 차 안에다가 꽂을 수 있도록 굉장히 디테일해요. 자, 설명서를 따로 보지 않고 제가 한번 만져 봤는데,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밴드 하는 거 맞고, 아, 링겔을 여기 앞에 고리를 달아 가지고 팔목에 설치하는 모양이네요. 가방은 여기 이쪽에 모셔두고, 다음은, 네, 아, 수은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수은 건전지는 CR2032 3V 두 개가 들어가요. 수은 건전지가 오래가죠. 그리고 한글로는 적혀있지가 않다. 자, 한글로는 아쉽게 적혀있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플레이 모바일을 보시면 여러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뭐 해저탐 우주, 그리고 뭐 농장 이런 것도 있고요. 이야, 별게 다 있네. 무슨 뭐 이거 마야 문명인가요? 마야 문명 공룡, 그 다음에 중세시대. 이야, 굉장히 많네. 해적. 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시리즈가? 와, 몰랐네. 오, 이런 자, SF죠. 그런 쪽도 있고. 자, 일단 이제 장점이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다. 저렴한 편이고, 크기와 퀄리티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 사이즈가 좀 큰 편이다. 커가지고 뭔가 부속이 굉장히 작고 이러면은 잃어버리고, 또 뭐 잘못하면 삼킨다거나. 근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 좀 큼직큼직해서 그럴 일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요런 기믹들, 움직이는 기믹들이 굉장히 크다. 움직임이 커서 아이가 편하고 쉽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디테일한 오픈형 뚜껑도 있어서 약간 역할놀이
좀 할 수 있죠. 자, 출발합니다 하고, 자, 실수입니다, 환자입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붙여놓을 수도 있고, 열었다가 뺐다 열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오늘은 플레이모빌 구급차를 한번 제가 개봉을 해봤습니다. 뭐 좋아요. 크기도 크고 소리도 나고 불도 나고.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봅시다. 자, 줄자를 가지고 왔어요. 사이즈가 30cm가 조금 덜 돼요. 28cm 정도 됩니다. 28.23cm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자, 이 정도. 그리고 사람 사이즈는, 사람 사이즈는 이렇게 재는 게 정확하죠? 7.5cm 정도 됩니다. 7.5cm 정도 돼요. 자, 사이즈까지 됐으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다음에도 한번 장난감 재밌는 게 있으면은 가지고 와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